안녕하세요. 프렌치 감성 플로리스트 몽소플레르 배소영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상품 제작반 할때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를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주제는 꽃다발 완성까지 몇분 걸리나요? 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타이머를 키고 꽃다발을 잡아보고 총 포장까지 걸리는 시간을 한번 측정을 해보려고 해요. 꽃은 이렇게 준비가 돼 있고요. 사용된 소재 이름은 제가 내용에 적어드릴게요. 그럼 꽃다발 제작 챌린지 시작해보겠습니다. 제가 일단 시작하기 전에 상황 설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졸업식 날이거든요? 근데 졸업식 날인데, 고객님이 예약을 안 하셨어요. 졸업식 시작이 10시 반인데, 지금 10시 20분에 오셔가지고, 지금 꽃다발 하나를 해달라고 하시는 상황인데, 매장은 많이 바쁜 상황이에요. 그때 이 고객님도 만족시켜드리고, 예약권도 해야 되는 그 상황. 그 긴박한 상황에서, 꽃다발을 만들어보는 걸 해보겠습니다. 타이머를 켜볼게요.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몽소의 시그니처 프렌치 느낌 내려면 패니콤을 넣어야 되는데. 끼워서 넣어주고요. 그럼 다시, 넣어줍니다. 고객님이 재촉하기 시작했어요. 빨리 들어가야 된다고? 네. 불 처리 그래도 잊으면 안 되겠죠? 불 처리를 해드립니다. 타월은 생략합니다. 빨리 가셔야 되니까. 하고,
감사합니다. 어? 중단. 아이고. 한 3초 더, 저기 됐는데, 지금 시간은? 3분 49초. 가 걸렸습니다. 포장까지. 짜잔, 꽃다발 완성했습니다. 정신 하나도 없네. 아, 지금 저희가 늘 쓰는 방수 테이프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당황해서 그냥 바인드 와이어로 마무리를 했는데, 원래 그런 거 아니겠어요? 시즈니? 네, 뭐, 없으면 뭐 다른 걸로 대체해야 되는? 네, 어쨌든 지금 이렇게 완성을 했고요. 저는 그래도 포장까지 한 고객님들한테 한 10분에서 15분 기다려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는 4분만 기다려달라고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네, 이렇게 꽃다발 제작 완성 시간 얼마나 걸리는지 보여드렸는데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꽃다발 제작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 댓글 달아주세요.